브릿지가 떨어져 있는 렉 기타의 브릿지 수리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스티링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기타의 스트링을 잘라내어 제거합니다. 기타의 세드를 빼내어 기타의 케이스를 빼냅니다. 앞판과 틈이 벌어진 브릿지를 수리하기 위해서 브릿지를 떼어냅니다. 브릿지와 앞판의 접착면의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다음 브릿지를 도구로 보내줍니다. 브릿지를 접착 부위에 한 다음 주변에 나와 있는 접착제를 닦아냅니다. 접착제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건조시킵니다. 브릿지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고정시켜뒀던 장치를 풀어냅니다. 케이스 부분이 끝나면 케이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주고요. 브릿지 핀 부분도 다시 작업해줍니다. 브릿지 접착이 끝나면 케이스를 설치하고 기타의 세드를 끼워줍니다. 손님이 원하신 마틴 마르키스 M1400번 스트링을 준비하고요. 제 스트링을 손으로 그대로 끼워줍니다. 마지막 줄까지 모두 브릿지에 끼운 다음 기타의 헤드머신에 스트링을 스트링을 모두 헤드머신에 끼운 다음 기타의 스트링을 당기면서 줄을 박아줍니다. 렉 어쿠스틱 기타의 브릿지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